미안하게 만나 지금 거절은 거절한다. 법인 한 잔에.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6위를 공개합니다. 잔혹 살인마의 두 얼굴. 2014년 11월 1일 새벽 홍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죠? 지금 우리 집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신고자는 영국 국적의 29세 남성 루릭 저팅이었습니다. 경찰은 저팅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팅의 집 곳곳에 피가 튀어 있었고요. 한 여성이 목과 둔부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그녀는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저팅의 아파트 난간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는데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했고 그가 마약에 취해 두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체포하는데요. 수사 결과 저팅이 매춘부였던 여성 두 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며칠 동안 성고문을 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팅의 살인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저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저팅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배려심도 깊었었는데. 저게 무서운 거야, 저게. 아무도 의심을 안 하잖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였구나. 저팅은 영국 명문대를 졸업한 뒤 2013년부터 미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B의 홍콩 지사에서 근무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이게 뭐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엘리트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로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악마였던 거 너무 충격적이네요. 수사를 하면서 그의 끔찍한 기행들이 속속 발견됐는데요.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쓰는 자동 회신 메일에 나는 사무실에 없으니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라 라며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칭하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영상도 발견됐는데요. 내 이름은 루릭 저팅이다. 난 5분 전에 살인을 했지. 살인마 저팅이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과정을 촬영까지 해놓은 겁니다. 아휴. 게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저팅이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사진 찍혔는데 보시죠. 어머! 완전히. 아, 소름 끼친다. 마치 즐겁다는 듯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좀 무섭다. 2016년 홍콩 법원에서는요, 루릭 저팅은 정상적인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매우 소름끼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살인마 저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잔혹한 살인마,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길 바랍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야, 오늘 나쁜 놈 많이 나오네요. 아, 진짜. 난 이제 상위권이 두려워진다. 아시... 2001년 일본의 한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설. 나오미는 얼마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지? 고통스러워하는 너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더욱 고통스럽게 해줄게.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질식시켜 고통스럽게 죽이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 소설. 정말 섬뜩한데요. 그런데 이 끔찍한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에우에는 어린 시절 온순한 성격의 독서가 취미인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추리 소설 속 사파의 마음을 빼앗긴 그.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파는 입이 틀어막힌 채 질식한 사람의 표정이었는데요. 너 왜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 그런 게 왜 좋아? 저는 그런 사파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조차도 되게 공포스럽던데. 그리고 어릴 적에 경찰인 아버지에게 운동을 배우던 중 잠깐 숨이 막혔던 경험까지 겹쳐지며 점점 질식의 이상 성욕을 느끼게 된 그. 그러다 급기야는 자신의 비뚤어진 성욕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에우에는 2년 6개월의 징역 판결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아니 이게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목을 조르는 거 살인미수 아닙니까? 살인미수죠. 자, 그러다 마에우에가 출소를 한 뒤에는 자신의 이상 성욕을 소설 사이트에서 글로 해소한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상 성욕. 결국 그는 자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나를 즐겁게 하고 죽어. 아, 진짜 이건 하지 말지. 이건 그림이 그려지네요. 너무 끔찍한데요. 네. 이렇게 첫 타겟이 된 25세 여성 A씨. 마이웨이는 그녀에게 동반 자살을 제의했고요. 그녀를 만나 산으로 향한 뒤 여성 A씨의 손발을 묶고는 난 괴로워하는 당신을 구경하러 왔어. 같이 죽을 생각은 없어. 자, 이렇게 A씨를 시신시켰다 깨우기를 반복. 아, 뭐야. 그리고 정말 악랄하게도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와. 이것이 마이웨이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와, 그 사람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때부터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범죄의 늪에 빠진 그는 그 뒤로도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 중학생, 대학생 두 명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사시켰습니다. 와, 타인의 고통이 본인한테 희열이라니. 정말 이거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뭐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네요. 바로 이 사람을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은 숨진 세 명의 피해자들 공통점이 자살 사이트 가입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과 접촉한 마이웨이를 체포했고요. 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증거품, 비디오 테이프도 모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후 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마이웨이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마이웨이는 끝까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4위 공개합니다. 내 안에 악마가 산다. 2015년 1월 일본 나고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우리 할멈이 몇 주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되고.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한 뒤 증언에서 언급된 여대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집에서 할머니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한 여대생이 할머니를 죽인 범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나고야의 한 명문대 학생이던 오우치 마리아였습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가 종교 전도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걸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러는 거야?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할머니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머플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데요. 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할머니를 왜 죽였냐는 경찰의 물음에 예전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요. 다들 너무 덤덤해. 오늘 이런 기사의 사람. 주인공들이 다 덤덤해요. 아니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이 무덤덤한 게 더 무서워 나는.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의 끔찍한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 사실. 전에는 탈륨 중독 증상이 궁금해서 친구한테 이걸 실험해 본 적도 있는데. 2012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남학생이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 탈모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 이 학생의 몸에서 강한 독성 물질인 탈륨 성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당시 탈륨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충격 사실이 밝혀지고 나자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변호인들은 마리아가 발달 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를 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는 마리아가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피고의 장애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며 마리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뭐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서 본보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섬뜩한 건요. 재판받기 전 마리아가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던 와중에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끔찍한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네. 정말 무서운 게 이제 다들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무섭고 정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공감되는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13위를 공개합니다. 캐나다 희대의 살인. 2017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수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 이후
이 여인은 1993년 캐나다 전역을 공포로 몰고 간 칼라 호몰카였기 때문입니다. 1991년 폴 베르나르도와 결혼한 칼라 호몰카. 그녀의 남편 폴은 성공한 회계사에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사실 마약 중독에 빠진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그리고 칼라가 결혼한 뒤에는 자신이 칼라의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칼라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의 화를 풀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칼라는 남편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곧 집에 올 거예요. 기대도 좋아요. 그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신의 15살 여동생인 태미.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평소 폴이 처제인 태미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칼라는 태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요. 마취제가 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폴에게 태미를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이게 1등이 아니라고? 네. 아, 저도 이게 13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충격적이다. 와. 자,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도 언니와 형부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태미는 결국 사망하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불이 붙기 시작한 엽기 부부의 악행. 칼라, 이것 좀 봐. 내가 새로운 데려왔다고? 두 사람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했고요. 어? 이후 소녀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뒤 인적 없는 호수와 기찻길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끝모를 엽기적인 행각이 결국 세상에 밝혀졌는데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칼라가 경찰의 모든 사실을 자백해버린 거죠. 이후 남편 폴은 무기징역, 칼라는 수사에 협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선고받게 됐다는데요. 와... 어우... 야, 근데... 누가 누구보다 더 심하다, 낫다라고 할 것도 없이 둘 다 너무나 그냥 악마네요. 너무 끔찍하죠. 네. 그런데 지난 2017년 또 한 번 캐나다 전역이 또 들썩였습니다. 칼라가 출소한 뒤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개명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된 거죠. 아, 당연히 해야지. 말도 안 되는... 10대 애들을 성폭행하고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렇지. 악질이죠. 또 초등학교에 가서 직업을 구했다는 게... 그쪽으로 갔네, 또. 그리고 이후 추악한 과거를 숨기려고 했었던 두 얼굴의 악녀 칼라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탈을 쓴 끔찍한 악마. 과연 그녀에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사이코지만 안 괜찮아 싶고 8위 공개합니다. 모모 때문에 일어난 비극.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친자매 언니 엘리자베타와 동생 스테파니아는 머리색부터 화장까지 비슷한 스타일로 꾸밀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2016년 2월 동생 스테파니아의 남자친구 집에서 셋이 함께 파티를 하던 중 그만 동생이 흉기에 수백 차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무슨 약간 원한이 있지 않으면 사실 수백 차례나. 아, 너무 끔찍한데요.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언니 엘리자베타였습니다. 아니, 사이가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친언니인 그녀가 동생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모두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화려하고 예쁜 외모를 가진 동생을 부러워하고 시기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늘 동생의 머리색, 화장법을 모두 따라해왔다고 합니다. 그냥 우애가 좋아서 따라한 게 아니고 카피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동생이 모델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자 언니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도사리고 있던 검은 질투심이 동생을 덮쳐버린 겁니다. 뭐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그날 동생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질투심에 눈이 먼 언니는 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고요. 특히 그토록 시기하고 부러워했던 동생의 얼굴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하는 잔인함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언니는 반성은커녕 정말 뻔뻔하고 영악하게도.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정신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요. 난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다들 무심신이 미약하대. 가명을 목적으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의료진의 소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2019년 언니 엘리자베트는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3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동생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괘씸하죠. 그러니까 머리만 굴린 거지. 끝까지 뻔뻔한 변명만 들어놓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악마. 최소한 사람이라면 동생이 하늘에서 더는 슬퍼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참회하길 바랍니다. 싸이 거지만 안 괜찮아 싶고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충격, 엄마를 뭐뭐뭐한 남자. 2020년 5월 3일 중국 산시성.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제발 저희 시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79세 노인 왕 씨가 실종됐다는 며느리의 신고에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는데요. 아, 가족들은 진짜 얼마나 걱정될까. 아, 실종은 그 자체로 너무나 고통이에요. 노인 왕 씨가 실종된 지 3일 뒤 공안은 한 야산에서 땅에 파묻혀 있는 노인 왕 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 다행이네. 그리고 곧이어 공안은 왕 씨를 생매장한 범인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범인의 정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모관,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왕 씨의 맏아들 마모관이었는데요. 아들이 엄마를 생매장하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람들을 분노케 한 아들의 폐륜 범죄,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년 전 어머니 왕 씨는 오랜 뇌졸중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는데요. 자, 원래는 둘째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모셨지만 둘째 아들의 건강마저 악화되자 약 1년 전부터는 맏아들이었던 마모간 내외가 어머니 왕 씨를 모시게 됐죠. 그런데 아, 냄새. 아, 엄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짜증나게.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 왕 씨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옷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마모가는 악취가 나고 간병이 귀찮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손수레 태운 뒤 야산에 있는 폐 무덤에 생매장하는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왕 씨의 행방을 묻는 아내의 질문에 친척집에 가신 데서 버스 태워 보내드렸어.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아니 뭐... 자기 엄마잖아, 자기 엄마. 그렇죠. 엄마예요, 엄마. 아니, 하... 진정해야 돼. 자,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아내는 곧바로 공안에 신고를 한 거고요. 잘했다. 그 뒤 공안의 수사와 압박이 계속되자 아들 마모가는 결국 자신의 폐륜 범죄를 실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마모가는 모든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공안 조사에서 뻔뻔하게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온 집안에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자, 이렇게 반성은커녕 폐륜적인 말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요.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안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범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나중에 자기한테 그래봐요. 어? 그거 왜 생각 못하죠? 그런 생각 있는 사람 저렇게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어머니 왕 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꺼낸 첫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